자격증이 좀 나가고 싶어서
제손에 많이 지금 장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고 지금 음식에 계시는 분들 인스타 팔로우나 그런 걸 통해서 음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영상을 많이 접하는 편인데 이번 대회에서 사용한 미소와 추억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. 저희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네네네. 제가 루카노스도 정말 좋아하는데요.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 음식 쓴 거는 화이트스와 좋고요. 쿠션은 아마도 제 기억에 같이 샤이니였던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? 샤이니 쿠션. 네, 괜찮습니다. 내일 조심해서 이건 진짜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루카노스 리퍼 잘 쓰고 있고요. 그러니까 샤이니 쿠션 맞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팁인데 술을 참아야 돼요. 아, 술 참고 왔어요? 네. 굿씨나 어제도 술을 참고 했거든요. 알레르기나요? 참고하는 시간에 좀 덜 떨리더라고요. 술 참고 하시는데. 앞으로 내일을 시작하는 내일 케어 대회 참가하고 싶으신 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? 가벼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좋은 상이고 정말 재밌긴 한데 저는 사실은 참가의 의미를 두려고 조금 그렇게 나온 패스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왜냐면 저는 진행한 분들이 많이 나오거라고 당연히 예상했기 때문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어요. 사실 대회에 국가고시 빼고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그래서 좀 반말을 공경하고 그냥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 하고서는 좀 평소처럼 편안하게 했던 게 오히려 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. 혹시 막 이런 데 어우러져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네, 좀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어떤 메인을 보고 싶으세요? 일단 시대에 좀 지쳐지지 않고 좀 빠르게 제가 먼저 접하면서 고객분들한테 좋은 거 많이 보여드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것도 많이 제가 먼저 보고 저 많은 걸 기술 배워서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